꼭 한번 우리 별의별 걸 통해서 더 새로운 시즌을 하게 되면 네. 네. 좀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김연경 선수요. 아. 선수님. 스포츠 선수분들 너무 뵙고 싶어요. 파이팅 넘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죠 같이 그쵸. 또 이렇게 서브 뭐 스파이크 뭐 이런 것도 네, 같이 네. 해보고 네, 네. 좀 활동적인 게 원래 챌린지 하기가 좋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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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머릿속에 좀 아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하는 쇼폼이 있을까요? 춤을 아. 섹시댄스를 같이 섹시댄스를 아니면은 이게 조회수 많이 나오겠는데요. 네 그쵸 그쵸 네. 아니면 이제 배구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뭐 패러디 한다든지 와 바로 그냥 머릿속에 그냥 김연경 선수 하자마자 아, 이런 거 지금 재밌겠다 라는 아이디어리 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로 우리 한정 짓지 말고 외국 아티스트 나 꼭 별의별 거래 모시고 싶다 하는 분 나띠 씨와 제니 씨도 한번 고민해 봐 보세요. 외국 네 아티스트. 외국 아티스트 그러면 비욘세 언니를 네. 제가 섭외하고 싶은데요. 네 왜 이유가 있을까요? 비욘세 언니를 섭외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도 짭 연세가 있어요. 가짜 연세. 네. 가짜 연세가 있는데 네. 여기 제니가 네. 연세 언니가 되게 진짜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노래를 자주 부르고 개인기도 연세 언니 따라하는 성대모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또 판을 깔아줍니다. 우리 비연세 언니 개인기 살짝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라이브로 노래를. 라이브로 하시는 거 아니면 립싱크 원래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아 보통 라이브로 하긴 하는데 그러면 보통 하시는 거 해주시면 돼요. 아 네. 네. 제가 이제 또 약간 이제 아침에 준비하고 할 때 흥얼거리면서 했던 그 노래가 언니들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그걸 불렀는데 짜비온세라는 귀엽고 너무 감사한 타이틀을 언니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소절만 불러볼게요. Let's go. 네 너무 좋습니다. 싱글레이디. Let's go. I'm a single lady. I'm a single lady. I'm a single lady. I'm a single. Now put your hands up. Sto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약간 이런 내안온 언니 느낌으로 제가 한번 해봤었었거든요. 근데 언니들도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감성이에요 원래. 약간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네. 이렇게. 제니 씨 스타일로 또 우리 비욘세 느낌을 또 표현해 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현장에서 저렇게 또 막내들이 해주면 너무 귀엽죠. 아침에 정신 막 이렇게 막 해롱해롱 걸릴 때 막 힘 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비욘세를 초대하고 싶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제니 씨는 뭐 외국인 중에서 꼭 이 사람을 좀 모시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외국 분 말고 한국 분 네네. 중에서 이효리 선배님 와. 너무 외국 으로도 또 음원이 핫해지셨고 그죠. 하니까 제가 사실 너무 좋아하는 분이셔서 꼭 핫걸 진짜 핫걸의 진짜 전형 네 그 네. 분을 꼭 뵙고 싶었어요. 야, 요즘 진짜로 외국에서 그 텐미닛 맞아요. 그 음원이 대박이 나서 맞아요. 근데 약간 오늘 또 나트 씨 모자도 약간 그때 네, 그 느낌이 나네요. Y2K 느낌 요새 네. 유행이니까 맞아요.